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세요.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 네,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명종 조선 이제 리더십이 이제 많이 쇠퇴해지면서 신하들이 아주 그냥 대놓고 주역을 가지고 임금을 이렇게 가르치듯이 했었는데요. 네, 그걸 이제 옛날에 격군이라 그랬어. 격군. 임금을 자기들이 각을 잡는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임진왜란도 있었고 정유재란도 있었고 엄청나 큰 난을 이제 겪으면서 선조의 리더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 선조는 또 우리가 주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주역이 어떤 부분들이 네, 오늘 그게 나오는지가. 아마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조가 그 주역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주역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적 사례가 일단 뒷받침이 안 되면 공리공담이 돼요, 주역은. 근데 특히 보니까 이 선조 때 기록이 제일 많이 있어요. 주역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 물론 이제 그게 다 진짜 주역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한 1200건 정도가 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 중에 선조 때만 216개예요. 그럼 거의 20% 전체 임금이 27명인데 그걸 감안하면 선조 때 얼마나 많이 저게 강조가 됐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고, 두 번째 좋은 거는 뭐냐면 선조 때는 그렇게 그냥 주역을 읽었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같이 관련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선조실록에 있는 주역 기록이 개인적으로 제가 주역에 대한 그릇된 접근을 깨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죠. 그러면은 그 선조 즉위 이후에 이제 주역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즉위한 그해, 선조가 아마 16인가 17살 정도 됐죠. 그러니까 어렸죠, 아직. 근데 그때 보니까 대유학자죠, 기대승. 경연에서 주역을 읽은 건 아니고 대학을 먼저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은 사실은 저게 이제 소학하고 대비되는 건데, 소학은 뭐냐면 이제 좀 사적인 영역. 대학은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는데, 이때도 역시 근데 이 맥락을 잘 보면 이 기대승도 이제 사실 주자학자죠,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임금을 좀 가르치려 들죠. 그 대목을 이제 보시면, 임금이 정사나 명령을 내리는 사이에 좋은 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혹시 공론이니 엄연하게 어쩔 수 없이 따른다, 진실되지 않고 그 자신에게 응용할 줄도 모른다면 끝내는 진실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야말로 바로 성인이 되는, 이때 성인은 이제 성군이죠, 성군. 성군이 되는 바탕입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경연에서 글을 토론하는 것도 인원수만 채우는데 불과할 뿐입니다. 그 학문의 효과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역을 인용을 해요. 주역의 이르기를, 입 밖에 낸 말이 좋은 말이라면 천리 밖에서도 호응하고 좋지 않으면 천리 밖에서도 어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 관계됨이 매우 크니 삼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약간은 상투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저 주역에서 인용한 저 부분, 저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만큼 임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말이 나가면 저먼 데서까지 다 호응을 하고, 안 좋은 말이 나가면 먼 데서도 또 이걸 다 어기는, 그게 이제 바로 임금의 말이기 때문에 그걸 인용한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궤를 하나씩 보고 있어서 이와 그러니까 관련된 궤는 그래서 또 없었습니까? 방금 말한 게 뭐냐 하면 풍택중부궤라고 하는데, 풍택중부라는 건 뭐냐면 예. 위에 이렇게 생긴 게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렇게 생긴 게 연못 해서 택. 요거는 사실은 보통은 위에 아래를 나누어서 뜻을 합치는데, 지금 이 중부궤라고 이름을 붙인 거 뭐냐면 가운데가 부라고 돼 있어요. 부는 뭐냐면 믿을 신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믿을만 하다는 거는 이건 딴 말이 아니고, 임금이 어떤 저 명령을 내릴 때 자기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만약에 사사로운 욕심이 차 있으면 제대로 말이 좋을 수가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궤 중에서 이 구이, 요거에 대한 효사를 공자가 풀어낸 겁니다. 그거를 잠깐만 우리가 보도록 하죠. 처음에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주공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는 학,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건데, 우는 학이 뭐냐면 명학이에요, 명학. 울명자에다가 학학자, 명학. 저게 이제 그늘에 있는데 그 새끼가 화합한다, 뭐 이렇게 아주 묘하죠. 이게 이제
그래서 내가 좋은 술잔이 있었는데 그대와 함께 나누고 싶다. 이 뒷부분은 사실 부차적인 거고, 저 앞부분이 중요한 건데, 우는 하기, 애미 하기. 그늘에서 울어도 그 어린 새끼가 벌써 알아듣다. 그 어린 새끼가 백성이거든. 그 그늘에 있다는 게 뭐겠어요? 구중궁궐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군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무슨 뭐 지금 청와대 없어졌지만은 그 대통령 집무실이나 그런 데서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느껴지죠. 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욕을 많이 하죠. 어, 그러니까. 그리고 예. 대체적으로 뒤에 보면 다 역대 대통령들도 보면 실상이 거의 그거하고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운운하게 말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어? 임금의 말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공자는 그래서 앞부분만 풀어낸 게 그 새끼가 그렇게 욕이 아니고 그 학의 새끼. 그러니까 화합하게 이렇게 화합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라기 때문이다. 저거는 딴 게 아니고 바로 뭡니까? 임금과 신하, 또 신하와 백성, 또 임금과 백성이 서로 한 마음이 될 때 서로 전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사실은 바로 주역 공부의 핵심인데 계사전이라는 데서 공자가 다는 아니지만 저렇게 중요한 효사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풀어놓은 게 있어요. 잘 보세요. 군자가, 이거는 군자는 군주죠. 군주가 공개적인 장소도 아니고 자기 집에 머물면서 그 말을 내는 바가 좋으면 천리 밖에서도 호응하는데 하물며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또 반대로 자기 집에 머물며 그 말을 내는 바가 좋지 못하면 천리 밖에서도 멀어져 가는데 하물며 가까이 있는 사람이며라. 이처럼 다스리는 자의 말은 자기 한 몸에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가해지고 다스린 자의 행동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돼 먼 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말과 행동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군자, 즉 군주의 중추라는 거죠. 중추, 핵심. 그 이런 중추가 결국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바로 영예와 치욕의 갈림을 주관한다. 거기서 영예로 올 수도 있고 치욕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좀 음미를 해야 되죠. 이 말 조심하는 문제는. 주역에서 보면 운다라는 거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고 또 그냥 진심만 담아서 되는 건 아니고 당시 상황에 또 딱 맞아야죠. 정확하게 리더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풀려고 하는 그 지점, 그 지점을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면 백성들은 감화되고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약간 좀 신하가 이 어린 선조한테 가리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건 있지만 그러나 내용 자체를 지금 이 주역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막 임금에 오른 선조한테는 굉장히 좋은 지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까? 선조는요? 선조가 공식적으로 보니까 경연에서 주역을 신하들하고 읽기 시작하는 거는 선조 27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나고 다시 이제 한양 수복하고 나서 조금 안정기거든요. 그때 그 재밌는 게 물어봅니다. 신하들한테. 경연을 다시 재개하면서 내가 무슨 책을 볼까 이랬더니 유성룡이 이제 아직은 좀 부담스러우니 가볍게 시집을 읽으십시오. 저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 이렇게 지금 난중에 시를 읽으라고 하는 거죠. 시를 읽으라는 거는 저거는 지금 와서 보면 저 유성룡이 그 임금을 모시는 도리가 상당히 좀 이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집을 보라고 임금한테. 그때 이제 선조가 단호하죠. 지금은 시를 읊는 것은 불가하다. 조강에는 이제 경연 아침에 하는 경연이죠. 조강에는 주역을 배우고 싶고 석강에는 동국통감이나 고려사 저료 중 하나를 읽고 싶다. 즉 우리 역사를 좀 봐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주역과 우리 역사하고 매칭을 저렇게 시켰다는 거는 다 깨고 있었다. 깨고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한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르 글이란 익히 강독한 연후에 그 이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내 장관 이 글을 보았으나 문자도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그 이치를 체득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저거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죠? 다 깨고 알겠죠. 있으니까 다 깨고 있었을 알겠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서 또 이제 반드시 깊이 들어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완미, 이제 깊이 음미한 연후에야 배울 수 있는 것이지 서무, 온갖 잡리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이 배울 바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뭐 한 획을 그어서 삼획이 되고 한 획을 긋는다는 게 이거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하든가나 이렇게 하든가. 그 다음에 이걸 그어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이렇게 삼획이 되고 다시 삼획이 또 합쳐져서 육획이 되니 그 방법이 매우 미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은근히 하는데 그렇게 시작한 주역 공부를 그 선조 30년 즉 3년에 걸쳐서 강독을 끝냅니다. 근데 저 선조의 실력과 또 그때 나이와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 제가 볼 때는 3년은 길어요. 1년이면 충분히 끝낼 거를 3년을 했어요. 저거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 계산된 거죠. 흐트러진 리더십을 회복하는. 왜냐하면 이제 전쟁 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선조가 굉장히 신하들의 신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주역을 가지고 이제 선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조선의 리더십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한 거네요. 아,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계속 이제 신하들한테 주역으로 끌려다녔었는데, 이제는 완전 달라지고. 되치기 한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조선의 중기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 상당히 이제 그래서 중흥군주라고 보통 당시에는 불렀죠. 그래서 이제 조자를 다시 그 종이 아니고 조를 한 거는 그 중흥군주의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주역 진강한 거에 대해서 사관이 평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 될 수 있는데 보세요.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성인이 진퇴 존망의 이치를 밝혀서 사람으로 하여금 삼가고 조심하여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어려운 시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한 것이다. 이 뭐 임진왜란 같은 게 대표적이죠. 진실로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자로 하여금 이 영리를 역의 이치를 강구하여 조심하고 꾸준히 힘써 자신으로부터 도덕을 오게 하는 뜻을 알아서 군사를 쓰는데도 이용하고 예. 음양의 기비를 살펴서 화란의 조짐을 경계하게 한다면 왕업이 튼튼하게 될 것이니 어찌 무너질 것을 염려하겠는가. 이 사람은 지금 놀랍게도 주역이 무슨 책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적을 쳐 복수하는 것은 다만 조치 중에 한 가지일 따릅니다. 애석하다. 왜? 당시 신하들이 어리석어 능히 성인이 밝힌 진퇴전망의 이치로 임금을 개발하고 보도하지 못하고 더러는 기수의 설로. 저 기수의 설이 뭐냐면 이제 이게 소위 상수역학이에요. 점. 예. 주역은 점이다. 예. 그런 식으로 주역을 이제 한간 임금의 귀를 어지럽히기만 했으니 아 이것이 어찌 주역을 강론하는 본뜻이겠는가. 이제 사관이 거의 대변인인데요? 네,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저런 사관은 굉장히 잘 쓴 사관이죠. 그러니까 특정 편을 든 건 아니고, 사실 저 은근히 선조를 비판하는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확실히 주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해를 진짜로 불식시키고, 사회, 역사, 정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하나의 학설? 이론? 뭐, 그거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네. 오늘 이렇게 그 선조 1기 이렇게 들어봤는데 치열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임금도 나름대로 이 주역을 가지고 신하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신하들은 또 이제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이제 좀 흔히 말하는 먹이고. 그렇죠. 그걸 보고 있는 사관은 야, 이거 둘 다 진짜 어처구니 없구만 이러면서 이거 제대로 못 쓰고 있구만 둘 다 이러면서 맞아요. 안타까워하는 이제 코멘트까지 이런 게 이제 선조 1기 아니었나. 네, 맞습니다. 싶습니다. 아, 정리 잘 하셨어요. 예. 그러면 선조 2편에서는 후반. 네. 이제 점점 이제 그 다른 게 대처질 수 있는지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